안녕하세요. 국내 경기 분석만 10년차 스포츠 피카츄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카츄 분석방에서 분석 자료와 추천 경기 그리고 매일 최종 조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톡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생각하는 국야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경기별 초안 분석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배팅에 도움되실 겁니다. 첫 번째 경기는 19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두산 대 키움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양팀 모두 전날 경기에선 기대치 못했던 패배를 당했고 두산 입장에선 박빈을 등판시킨 경기에서 패배한 게 충격이 많이 남을 것 같다. 물론 최원준이 피처스에서 패투를 하긴 했는데 좋은 좌타자들이 많은 키움 상대로는 조금 고전 가능성이 높고 지금의 두산 타선으로 김성기 같은 운영형 타입 공략은 어렵다고 본다. 저는 선발에 앞선 키움 승을 생각합니다. 초안픽 먼저 확인하시고 추천 경기 또는 경기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거나 구독 알림 설정 해두셔야 오후 4시쯤 추천 조합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 시간이 부족해 영상 업로드를 못하고 분석 가족방에서만 픽업해드리는 경우도 있으니 입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19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SSG 대 LG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LG는 최근 저조한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다. 작년 박종훈의 몇 안 되는 호투가 바로 LG전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LG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며 물론 최원태가 작년 SSG 현적이긴 했지만 키움의 최원태와 현재 LG의 최원태는 완전히 다른 투수고 최근 LG는 수비 쪽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 저는 홈의 강점을 가진 SSG 승을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19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롯데 대 KT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롯데의 연패가 막을 내렸다. 타선의 집중력이 살아났다는 점이 원상현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며 물론 KT 타선의 집중력도 나쁘진 않지만 외인 좌완 상대로 큰 기대는 어렵고 KT의 불펜도 롯데 불펜 못지않게 흔들리고 있다. 저는 선발에 앞선 롯데 승을 생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19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기아 대 NC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전날 경기에서 패배를 했다 하지만 동점을 만들어낸 기아의 집중력은 매우 좋았다 생각. 그리고 좌완 상대로 타격이 확 살아났다는 점도 기대된다. 물론 NC 역시 좌완 상대로 한방이 있는 팀이긴 하지만 접전에서 불펜 대결로 가면 NC가 기아를 이기긴 어려워 보인다. 저는 투수력이 좋은 기아 승을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19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한화 대 삼성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삼성의 기세가 무섭고 박빈까지 무너뜨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하지만 패냐는 삼성 상대로 작년 상당한 강점을 보여준 투수고 홈이라는 이점도 가지고 있으며 이호성은 현재 이닝 소화력이 좋지 않아 삼성의 불펜을 소모시킬 수밖에 없다 생각한다. 무엇보다 하나는 페라자의 타격이 조금씩 살아나는 중이다. 저는 한화 승을 생각합니다. 더욱 빠르게 분석글과 올킬 픽 받아보실 분은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가족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올킬 조합 필요하신 분은 아무런 조건 없는 제 정보 소통방 편하게 들어오세요. 오늘 제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너 댓글 한 개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